강아지 두 마리가 뭔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깥에 공룡이 나타난 겁니다. 강아지들은 창문을 긁으면서 마구 짖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강아지들 곧장 공룡에게로 돌진합니다. 공룡은 강아지들을 피해서 요리조리 열심히 도망을 가보는데요. 강아지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공룡 사냥을 이어갑니다. 아, 물리면 저거. 강아지들 공격에 금세 지쳤는지 공룡 움직임이 많이 느려졌습니다. 한 친구는 공룡 꼬리를, 다른 한 친구는 점프를 하면서 공룡에게 몸통 박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공룡의 K-옆에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맙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네, 야생 본능인지 멈추지 않고 이미 쓰러진 공룡의 목 주변을 마구 물어뜯기까지 합니다. 아니, 웃으면서 볼 게 아닐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던 아내가요, 공룡 탈 속에 있던 남편한테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아, 지금 이걸 아내가 찍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찍고 있을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강아지들의 끝없는 공격에 끝내 답변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웃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살아있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거 보면요. 예, 그 저희가 솔직히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이 남편이 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예, 괜찮겠죠? 예, 알겠습니다.